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 뮤직 패밀리시고 어머. 그리고 아빠가 예전에 이제 테이프 네. 제작을 하셨었고 엄마는 또 보컬 트레이너셨고요. 저희 언니도 또 클래식 작곡 전공하여가지고 또 그 길을 또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타고나셨네. 네네네. 박효신 씨를 송혜 선생님하고 이미자 선생님 네. 두 분이 그렇게 예뻐해 주셨군요. 네. 정통 가요를 공부를 좀 깊숙하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역사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예뻐해 주시더라고 이미자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또 너 오늘 이번에는 노래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잘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또 지적도 해주시기도 네네네. 하고 이야 이쁨 받는 후배시다. 야 오늘 예. 보시면 많이 놀라시겠는데요? 저도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놀랐는데. 선생님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닌데 네, 뭐.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네네. 앞으로 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페페론이란 가면 속에서 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네.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정말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준 네, 가수 박효신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